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답 없다고 판단할 거 아니야. 그렇지 않을까? 근데 답이 있긴 있거든. 근데 나중에 이게 답을 알고 나서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.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. 설정. 정한다. 주관. 처음. 본부. 서장. 누가 정해? 셋 다 할 수 있어요. 현장에 있는 소방 대장이 정한 거예요.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서장이 대장 될 수도 있고 본부장이 대장 될 수도 있고 센터장이 대장 될 수도 있고 청장이 대장 될 수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얘는 주관자가 소방 대장이다. 이 건물에서 불났어. 건물의 현장에 파견돼 있는 이 사람이 반경 50m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. 구역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. 사람들이 음에 불났네 하다가 불똥 튀어서 다치면 어떡해. 이거를 소방 대장이 그 당시 현장에서 구역을 설정한다. 그럼 사람들 함부로 들어가면 돼. 안 되는 겨. 들어가고 뭐든 돼. 그 유언될 수 있다고. 뭐든 돼 하다가 뭐 떨어져서 아주 죽을 수도 있다고. 근데 어떤 사람은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설정을 해놨어. 이건 뭐야? TJB 기자입니다. 왜?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. 이쪽에 차가 지금 많이 막히고 대형 불이 났으니까 이쪽을 우회해서 딴 데로 가세요. 방송 관련 사람들 알려야 될 거 아니야.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. 취재하려고 들어갈 수 있다고. 뭐 또 소방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. 관련된 이게 또 방화 사건일 수 있으니까 경찰관도 들어갈 수 있지. 그 다음에 의료진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의료진,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나 들어와서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. 관계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끈다, 이런 거.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출입 금지 조치를 해놓은 거야. 그게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이다, 라고 보면 돼. 시행령 8조로 보세요. 별빛 드리세요. 시행령 8조.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? 허락이 가능한 사람 누구냐? 그걸 이제 시험대 내거든. 첫 번째 보자.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. 그럼 뭐야? 관계인이 가능하다.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의 구조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야. 불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? 예, 4층에서요. 어떤 미친놈 새끼가 1층 가서 담배 피라 했더니 여기 저쪽에 실외기 옆에서 담배 피다가 실외기에서 담배 꽁초를 넣어버려 갖고 실외기에서 불난 것 같아요. 그럼 빨리 와서 4층부터 그럴 거 아니야. 이해했지? 관계인은 들어갈 수 있다. 자, 두 번째. 가스, 전기, 수도, 통신, 교통 줄치고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줄치고요. 필요한에 동그라미 있어요. 이런 개같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. 18번에 1번 보세요. 화재 발생 현장에 설정한 소방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에 야 가스, 전기, 수도, 통신,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다고 위에 나오지 않냐? 근데 뭐가 빠졌냐? 필요한 사람의 필요가 빠진 거야. 그래서 1번이 오답인 거야. 뭐 이런 개같은 문제를 다네. 출제자 죽여버려야 되는 거. 답 없다고 판단할 거 아니야. 그렇지 않을까? 근데 답이 있긴 있거든. 근데 나중에 이게 답을 알고 나서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. 기출문제가 아하 요렇게도 낼 수 있구나 이런 거 요령을 보는 거야. 자 다시 올라가서 의사 간호사. 의사 간호사 줄치고요. 그 다음에 취재인력 줄치고요. 그 다음에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줄치고요. 뭐요? 경찰이지. 이게 자연발화가 될 수도 있지만 방화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소방 현장에는 화재 현장에는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같이 있어. 화재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있어. 그 밖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다. 그럼 밑에 18번 문제 보면은 의사, 간호사, 취재, 보도인력, 그다음 소방대장이 들어와도 돼 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에 출입이 허가된 자를 시험지 출제할 수 있다.